자, 37번 보면 얘는 The humility can be gained by reasons and arguments. 자, 겸손이라는 건 말이야. modesty, 겸손이라는 거, humility 똑같은 말. 자, 얻어질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근거와 주장에 의해서 겸손이 생길 수 있대.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주장, 근거와 주장에 의해서 겸손이 생긴다라는 건. 자, 여기 한번 보면 우리가 토론이라는 걸할때 말이야.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이러지, 그치? 근데 A팀의 주장 근거가 B팀의 주장 근거보다 더 명확했어. 더 확실했어. 그래서 A팀의 주장이 이겼어. 그러면 A팀의 반박 주장에 설득이 된 B는 어때?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아, 겸손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주장과 근거에 의해서 겸손이 얻어질 수 있다. 이 말이 나온 거야. 만약에 A팀의 주장 근거가, 50%가 맞아. B 주장의 근거도 50% 정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맞는 부분이 있어. 근데 뭐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 그치? 이런 경우에는 서로 비등비등하지, 그치? 그래서 서로의 근거 주장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서로 겸손을 얻을 수 있어. A팀에 있어서는 아, 우리 측도 맞긴 하지만 B 측에도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 이런 식으로 서로 겸손을 얻을 수 있더라. 이 얘기가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one benefit of reasons and arguments is that they can foster humility. 자, 근거들 또는 주장들, 여기 지금 복수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 비동사 are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one benefit, 한 가지 이점은 얘가 주어니까. 한 가지 이점은 is보다 대 이하이다. 근거와 주장의 이점이 뭐냐? 아, they, 여기서 말한 they는 이 근거와 주장이고, 아, 그것들이 증진시킬 수 있대, 겸손을. 지금 요 얘기한 거지, 주제 얘기? If two people disagree without arguing, all they do is yell at each other. 만약 이두 사람이 말이야, disagree, 의견이 달라. 뭐 없이? 주장 없이. 어떤 근거나 주장도 없이 그냥 의견이 달라. 그러면 all they do,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요것도 모든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해서 복수인 are 쓰면 안 돼.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단수 취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all 시작하는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what절이라든지 요런 걸로 시작하는 문장은 비동사 다음에 요렇게 to 부정사를 생략할 수 있어, to를. 그래서 yell 하면 고함을 지르다라는 동사잖아. 사실 이게 to yell인데 요 to가 생략이 되어질 수 있어. 이렇게 all로 시작하는 거나 아니면 what절로 시작하는 문장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의 to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에게 그냥 고함만 지르는 거야. 그들이 하는 모든 건 그냥 고함만 지르는 것이야. 근거 없이 의견이 다르다면 말이야. No progress is made. 진보, 발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Both still think that they are right. 둘다 still, 여전히, 지금 그들이 옳다,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더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겸손이라는 게 얻어질 수 없겠지. 근거 없이, 주장 없이 의견만 다르면 서로 고함만 지르고 여전히 내가 맞는데, 쟤는 틀린데라고 생각하니까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점이 없어. 여기서부터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러면 지금 내용이 반대로 확 달라지겠다라는 거네. If both sides give arguments that articulate reasons for their positions, then new possibilities open up. 만약에 양쪽이 주장을 하면, 근데 어떤 주장이야?
그들의 포지션, 그들의 입장을 위한 근거를, 근데 articulate 하니까 분명한 근거를 말하는, 분명히 말하는, 다시 articulate 분명히 말하는 주장이야. 뭐 근거를 그들의 입장을 위한 그러한 분명히 말하는 주장을 한다면 양측이 서로 그러면 아까는 주장 없이 다른 거였는데 이번에는 근거가 분명해. 그런 걸 주장을 양측이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래. 여기서 말한 가능성은 이제 뭐 겸손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을까? 이익이 있다. 이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 One of the arguments get refuted. That is, it is shown to fail. 자, 그 주장들 중에 one, 하나가 refute 하면 반박하다거든. 근데 주장 중에 하나는 get refuted. 반박이 되어지겠지. 즉, it, 그 한쪽 주장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겠지. 한쪽이 반박이 되어진다라는 건 다른 쪽은 반박이 된 거니까 걔네가 실패한 거잖아. 그치? 그 이야기.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 the person who depended on the refuted argument learns that he needs to change his view. 그런 경우에, 즉, 한쪽이 반박했고, 한쪽이 반박이 되어졌어. 한쪽은 이겼고, 한쪽은 졌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반박된 주장에 의지가 된 사람. 즉, 반박이 된 사람. 실패했다라고 느껴진 사람은 배운다. 된 이하를 배운다. 아, 그가 그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배운다. 라는 이야기. 여기 지금 the person이 주어여서 learns s부터서 3인칭 단수여서. 자, that is one way to achieve humility. 자, 앞 문장이 즉 요거 이것이 한 가지 방식이래. 겸손을 얻는 한 가지 방식이래.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요거 두 가지 설명했잖아. 그 중에 요거 얘기한 거야. 그럼 이번 다음 얘기는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등비등해. 요런 경우에 대해서도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보충 설명 나왔네. 적어도 한쪽에서는 겸손을 얻게 되더라. 겸손을 얻는 방식이더라. Another possibility 해서 지금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예가 전개가 되겠네. Another possibility is that neither argument is refuted. 다른 가능성은 대 이하인데 봤더니 뭐 neither 하면 둘다 아닌이잖아. 두 주장 그 주장이 둘다 is refuted 반박이 되지 않는 경우 요런 가능성도 있다. Both have a degree of reason on their side. 둘다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그들 입장에서. 여기서 side 또는 position 위에서는 position으로 나왔는데. Even if neither person involved is convinced by the other's argument, both can still come to appreciate the opposing view. 비록 둘다이 참여된 그 person, 즉 참여자들 둘다 is convinced, 설득이 neither는 몸 아닌이니까 여기를 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둘다 설득이 안 되더라도 상대의 주장에 의해서 둘다 설득이 안 되더라도 둘다 still 인정하게 될수 있어. appreciate 감사하다, 감상하다 말고 인정하다, 이해하다의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둘다 인정하게 될수 있어. 반대의 관점을 인정할 수도 있어.
내 주장도 맞지만 사실 제 주장도 좀 인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하지만 설득은 안 되더라도 난 여전히 찬성이지만 뭐 이런 식의 그러면 둘다 겸손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야. They also realize 그들은 또한 깨닫는다. Even if they have some truth, they do not have the whole truth. 비록 그들은 뭘 깨닫냐면 일부의 진실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비록 그렇지만 그들은 가지지는 못해 완전한 whole 전체의 진실은 가지지 못해 이런 걸 깨닫는다 이 말은 얘가 50% 맞아 얘도 50% 맞고 하지만 얘는 50%만 맞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whole truth 완전한 진실은 가지지 못하지, 그치? 요거를 깨닫는다. They can gain humility when they realize and appreciate the reasons against their own view. 그들은 얻게 될수 있어, 겸손을. 그들이 뭐할 때?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 근거를. 그들 자신의 관점에 대항하는, 반대하는 그 근거, 상대편의 근거를 인정할 때, 니네 50%도 좀 맞는 말이기는 해. 하지만 우리 50%도 맞아. 하지만 니네 것도 50% 정도 맞아. 이렇게 그 자신견해에 반대되는 근거를 인정하고 인식할 때, 그들 역시도 humility, 겸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경우, 겸손을 얻게 되더라. 뭐를 통해서?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겸손이라는 걸 얻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야기가 내용이었어. 고생했다.